아유. 또 질문? 뭔 질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몰라요. 제가 제안을 많이 했어요. 특히 기독권 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요. 이 사회를 틀어대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저기 같이 잘 사는 것보다도 나만 잘 사고 쟤는 못 사는 게 내가 행복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어. 찔리는 분들 많죠? 근데 다 같이 편하고 잘 살 수 있는 게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 외면을 해야 돼. 특히 기술권적인. 그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더 좋아하잖아. 좋겠죠. 근데 본인도 그게 기득권층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제일 마지막 일단 인구를 줄여야 돼. 지구가 인구가 많으니까 자원이나 여러 사회 자원 갈등이나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나. 그리고 두 번째 수행을 해야 돼. 두 번째 근데 사회개혁을 좀 해야 돼. 예전에 제가 얘기하는 단군조선 때 국가라는 게 사람들이 보고 대단하고요. 그때 자본주의였나요? 아니요.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옛날 단군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나라를 세울 때 여러 부족이나 씨족이 한꺼번에 부르시면서 어때요? 다 같이 예전에 얘기했죠. 입 아프다. 하도 많이 했으니까 입 아프다. 아니 그냥 예전처럼 그냥 강제적으로 다 그냥 딱 그냥 무수하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 자 그래서 자발적이고 어떻게 합의를 보면서 가자. 강제적으로 칼, 총칼 들여다가지고 하면 하죠. 하지만 그거 해봤는데 망했잖아. 모든 대중들이 어떻게 해요?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다 가야 돼. 개혁은 아파요. 고통스러워. 근데 그걸 다 하기 싫어. 지구가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돈 다 내놔야 돈 필요 없어.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돈 필요 없어.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돈을 얼마나 찍어냈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갖다 자산을 어떻게 이거를 돈으로 수치화를 하려면 이게 어떻게 100이잖아. 100이면 어때요? 지금 찍어낸 돈 화폐가 어떻게 억이 넘어요. 지금 이게 뻥커 있으니까 지금 조용한 거지. 뻥커 이제 어느 순간에 다 튀어나온다. 이제 그때 되면 어떻게 다 쉴 것 같아. 돈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신용장이야 말 그대로. 신용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종이 쪼가리야. 왜? 근데 이게 그거로 해서냐? 그걸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가능해. 그 믿음이 깨질 때 이제 작살 나는 거야.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설명드려요. 그때는 예전 설명드렸지만. 돈이 어떻게 이제 초 하이퍼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으로 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거야. 이제. 어느 순간에 터져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내일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 세계가 동시에 어때요? 동시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저기 인대까지 자원이나 물자 같은 걸 어때요? 강제로 그걸 이제 강제로 돌려요. 자, 우리가 도시에 사는데 식량이 안 들어와. 쌀도 안 들어오고 이런 저기 이런 고기 같은 식량이 안 들어와. 도시에 살고. 근데 돈은 집에 이만해. 자, 어떻게 할 거야? 다 굶어 뒤지지. 폭동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지. 자, 그러면 그걸 그렇게 가지고 망할 수가 있어. 인류가.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계엄법을 다 만들어 놨어.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계엄령을 갖다 발동을 할 거야? 전 세계 정부들이 동시에 계엄령을 발동을 할 거야. 전 세계가 아니 어떻게 해요? 물자가 이때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석유를 수출하자면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사회는.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그걸 무상으로 지급. 그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공산품 같은 수출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공산품을 필요한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쪽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제공. 계엄령을 선포해서 어때? 이걸 일명 유식한 말로 강제 경제라고. 옛날에 저기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공유 경제,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있어요. 자, 이걸 갖다 어때? 강제성을 때 강제 경제라고. 모든 거 강제로 다 돌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모든 물자를 강제로 다 돌려. 지금 시나리오 그게 터지기를 지금 태계 정상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사회개혁을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돌려버릴 거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 방에 틀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기 많이 갖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그걸 반발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반발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돈이 배신하는 시대가 오고 여기다 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사회 여기서 이제 퍼질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때가 되죠. 얘를 여기다 공사에다 넣고 이렇게 했네. 얘가 짚어버리네. 얘가 10개만 있으니까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괜찮은 거야. 이제 앞으로 가면 더 계속 어려워요.
아이고. 질문 또 있나요? 없고? 아, 이게 질문이었다고는? 상황했다가 한 방에 엎어질 수 있어, 내가. 근데 그때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대로 놔둔 무정부 상태로, 어떻게, 되다가, 어떻게, 지구가 멸망할 수 있어.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알아. 여러분은 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이미 그 알만한 사람들 다 알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금 우리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위험한 상태라. 그 나중에 강제 경제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약간 저기 전 세계 국가적인 범위에서 어떻게 저기 수행을 시킬 거예요. 강제성이 안 해도 돼. 벌기주고 재원주고 다 해. 이제 그렇게 살다 가죠. 그 싫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나 권력이 어떻게 한순간에서 내 손에서 어떻게 수를 내려가는 거냐, 한순간이. 그때 되면 늦었어. 늦기 전에, 좀,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자각을 내가 시키면서 강의할게요. 합니다. 자, 다 같이 죽느니, 다 같이 어떻게 해피하게 사는 게 좋잖아.